너 좀 쉬어? 쉬고 있어. 그럼 우진이가 삼촌하고 둘이 나가서 자전거 탈 수 있어요? 어! 진짜요? 네! 우와! 삼촌은 뒤에 자고 예진이는 앞에 자고. 그러면 우진이가 삼촌 태워줄 거예요? 네. 알았어. 비 안 오는 대로 가자. 알았어. 비 안 오는 대로 갈 거야. 알았지? 우진아, 우산 써야지. 우리 우진이 우산. 자, 들어요. 우선 조그만한 게 나와. 우진아, 가자. 너무 귀여워. 삼촌이 이거는 해줄게. 비 오네. 우진 따라와. 비 오네. 비 오네. 비 오네. 어. 저 위에는 엄마가 있다. 맞아. 엄마가 있지. 신났다. 신났다. 우리 우진 일로 와. 신났어. 우진 일로 와. 와. 왔다 우진아. 아 여기 없네. 비 안 오네. 우진이 왔다. 오세요. 우진아 잘 탈 수 있지? 야 첫 네. 자전거. 아 쉽지 않을 텐데. 첫 페달. 근데 이거 꼭 애기는 꼭 뒤에서 자전거 밀어주는 이게 항상 그 시그니처더라고. 아, 로망이죠 로망. 로망. 놓으면서 한 10년, 15년. 근데 그러기엔 조금 이르긴 한데. 뭐라고요? 그러기엔 그림이. 조금 일러 그러기엔. 밀면서 우진이는 커서 아이돌이 돼 있고 우리 삼촌은 이제 그때 좀 노쇠해서 이제. 우진아 나를 기억하니. 요즘 아 이거 많아? 그래요? 많아. 이제... 아... 그렇지 이거 그렇지, 내가 말했잖아 그렇지. 아 이거 이런 거지 이런 거 그럼 반대쪽도 밟을 수 있어 그렇지 이제 반대쪽도 밟는 거야 반대쪽 노세한 삼촌 노세한 삼촌 밟아요 아직은 좀 이게 안 되는구나 아 저걸 돌리는 힘이 괜찮아 피곤해 힘만 하면 이게 안 되니까 흥미가 뚝 떨어지거든 야 비 오네 너무 웃긴다 씨 비 안 오네 나도 민망하면 저 말 써야지. 한번 가볼까? 비 와도 했잖아. 우리 도와준 하여튼 밀어주세요, 하여튼. 밀어줘요? 가자. 앞으로 밀어볼까? 발 밟아봐요. 계속 밀어, 아이고. 돌려, 한번 돌려보지. 잘하고 있어. 자기 자신한테 한 말이야. 맞아, 나한테. 삼촌이 이제 안 밀어봐볼게. 삼촌이 도와달라고 하면 바로 도와줄게. 다시 밀어주세요. 그렇지, 알았어. 이제 큰일 났다. 이제 계속 밀어줘야 돼, 이제. 어? 뭐야? 아, 오른쪽으로 가요. 아이고. 장차 나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게 될 것이요. 밀어드릴게요. 아이고. 오빠예요. 더 빨리, 더 빨리 태워주세요. 더 빨리 태워달라고? 우진아, 이거. 며칠 알아두셨어. 앞으로 4시간만 더 해주세요. 4시간만 달려주세요. 근데 우진이가 웃네. 더 빨리 태워주세요. 야, 이걸 너한테 더 빨리 태워줘. 꽉 잡아. 꽉 잡아. 애들이 속도를 참 좋아해. 맞아. 그렇지. 더 빨리 태워주세요. 아이고. 아니야, 우진아, 이거 너가 타야 된다니까? 오. KTX 3시간 해주세요. 근데 몇 바퀴냐고. 진짜 많이 탔거든요? 몇 바퀴란 거야, 이게? 아니, 준호 형님, 헬스장 갈 필요 없겠네. 네, 전화 유산소 다 했어요. 아이고. 빨리 태워주세요. 잠깐만. 잠깐만. 죽는 자 죽어. 우진아. 쉽지 않다. 힘들지. 우진이가 참 똑똑해요. 본인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탈 수 있는지를 그럼. 알지, 그럼. 저를 굴리더라고요. 아. 자전거를 타러 나가기 전에는 햇살 쨍쨍하게 내리쬐는 이상과 현실 넓은 곳에서 그렇지. 우진이가 이렇게 자전거를 혼자 타면서 저는 멀리서 이렇게 팔 벌려서 우진아 일로 와 삼촌 이거죠. 전 제가 그걸 말했어요 사실. 햇살 쨍쨍했어 봐. 더 많이 뛰었어야 돼. 더 많이 뛰었지 비 왔으니 망정이지.